초콜릿 잔에서 발견된 시신 이렇게 제목을 붙여주셨어요, 교수님이. 그러니까 콘크리트 잔해에서 발견된 시신인데 이제 이게 강원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에서 취급했던 사건입니다. 2010년 6월 2일 날 오후 2시 20분경에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그 땡땡역 그 역은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존하는 역이니까 땡땡역 구내에서 거기에 보면 이제 아마 그 당시에는 예전에 진 그 이 그 역 구내다 보니까 그 재래식 화장실을 쓰다가 이제 그걸 철거를 이제 하면서 아마 뭐 수세식이라든지 현대식으로 화장실을 고치려고 했겠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재래식 화장실을 건물을 철거하는 중에 콘크리트 잔해와 함께 청테이프로 꽁꽁 그 이 결박돼 있는 네. 불상의 남자 시신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와, 그러면 이 콘크리트 친 거죠. 이를테면 이거는 사람, 거의 타살인 네. 거죠. 그렇죠. 볼 것도 없죠. 네. 이런 경우는 청테이프로 묶여져 있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그리고 그 시신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었으니까. 현장은 진짜 기차역 내에 있던 그 재래식 화장실 철거 현장에서 발견된 건데요. 아마 이 콘크리트 건물 해체할 그렇습니다. 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왜 굴착기 포크레인으로 아마 잔해를 이렇게 걷어내는 상황에서 발견됐던 것 같습니다. 그 발견할 당시에는 날씨는 맑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시신이 발견되니까 1차 감식을 그 당일날 밤 8시까지 진행을 했어요. 아마 6시간 가까이 발견되고 나서 6시간 그렇죠. 가까이 2시 20분이니까 8시간이니까 6시간 가까이 한 거죠. 이게 가면요. 잔에 걷어내고 또 시신 제대로 하려면 엄청 시간 많이 걸리고. 콘크리트에 특히나 사람이 쌓여 있잖아요. 부어가지고. 그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제가 콘크리트 이 드럼통에다가 사람 살해가지고 드럼통에 사람 넣어놓고 위에서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했던 시신 발굴한 적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요, 그 수사관들이 정을 가지고 가서 힘을 못 가해요. 그래서 톡톡 때리면서 맞아요. 하나씩 그 콘크리트를 떼어내거든요. 3일 오전까지 진행을 한 겁니다. 부검 겸 해가지고 콘크리트가 양생이 돼가지고 굳어서 있으면 사람하고 콘크리트가 한 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콘크리트 사이의 경계를 조그만 정을 가져가서 망치로 일일이 다 두들겨 갖고 떼내는 작업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저도 한 10시간 남짓 한 것 같아요. 시신도 또 잘못하면 마구 뜯어내다가 시신을 또 송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고. 하여튼 이 시신은 콘크리트 속에 묻혀 있었던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여전히 부패는 진행 중에 있었던 거고요. 6월달이면 얼마 안 됐던 거면 얇은 옷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두터운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서 나오죠. 단서. 이니셜이 KSJ가 쓰여져 있는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네. 이런 건 엄청 형사들이 민감하거든요. KSJ면 자기 이름일 가능성이 굉장히 그럴 수도 있죠. 하여튼 이니셜 KSJ라는 그 영문 이니셜이 쓰여져 있는 바지와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어요. 네. 금반지도 있습니다. 금반지도. 그리고 실제로 팔찌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일견 보기에는 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신에는 팔하고 얼굴에 청테이프를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질식이죠. 네. 그다음에 신발하고 바지도 나중에 다 발견을 합니다. 그 콘크리트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시신 모양이 그대로 인상이 됐겠죠. 딱 이렇게 다 뜯어내니까 콘크리트 잔해는 뜯어냈고요. 거기서 과정에서 시멘트 포대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그대로 범행을 하고 나서 유기를 하고 거기다 나서 그대로 다 놓은 거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물품도 거의 그대로 둔 거고요. 그렇죠. 이거는 적어도 강도살인은 아닌 겁니다. 일단은 일견 네. 보이는 거는. 네. 감식 들어가야 되겠죠. 네. 감식 갔습니다. 당연히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건 뭐 지문 감식하고 DNA 유전자밖에 없죠. 네. 그 뭐 특정할 수 있는 말한 게 KSJ라는 그 이니셜 갖고 있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신분증이나 이런 게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요. 그래서 네. 감정 유전자 DNA 감정을 해 지문 감식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시멘트를 그 사람 범인이 들고 왔을 거 아니에요. 네. 혹시 포대에서 지문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아이고. 그 시멘트 포대. 그다음 청테이프도 범인이 만졌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지문 나올까 하고
기대하는 거죠. 변사자 의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트레이닝복, 상하이, 양말, 팬티, 운동화 이거 다 챙기고요. 네. 금반지도 발견됐고요. 14K였다고 하더라고요. 왼쪽 손에 있었고 소지 그다음에 금목걸이 착용하고 있는 거지 착용. 네. 그다음에 금목걸이는 돼지 펜던트였대요. 그다음에 팔찌는 같은 경우는 왼쪽 손목에. 네. 변사자 손톱은 깎아야죠. 거기서 어떤 DNA나 또 증거 기본입니다. 기본. 네.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부패가 많이 돼 있는 상태였다고 하고요. 안검 결막, 시반, 시강, 관찰이 불가했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안검 결막이라는 건 우리가 이열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가지고 경찰들이 제일 먼저 사람의 눈을 이렇게 이제 까보거든요. 그래서 이열점이 발견되면 경부 압박 실식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시반이라는 건 우리 잘 알겠지만 적혈구가 가라앉아서 생기는 혈액 혈액의 그 상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강이라는 거는 굳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굳었나 이건데 경직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콘크리트 속에서 발견됐으니까 그래요. 늑골이 부러졌네. 즉 말하면 갈비뼈가 골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맞은 거죠. 그다음에 아래 턱도 골절이 됐어요. 아. 그러면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턱골절은 잘 안 돼요. 그 선수들 아니 발로 찬 겁니다. 대체로 아래턱 이쪽이 골절되는 경우는 넘어진 사람을 발로 찼을 때 이 그 아래턱 골절이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시신은 전부 보면 피하출혈이 굉장히 많아요. 피하출혈이라는 건 뭐 이제 멍든 거 말하는 거예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외력이 이렇게 보면 외력에 의해서 누군가 때려가지고 손상된 걸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갈비, 턱 골절, 그다음에 온몸에 멍. 부패가 진행됐어도 멍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정밀부검하면. 그리고 대퇴부도 골절이 됐는데 이 대퇴부 골절 같은 경우는 늑골 골절이나 아래턱 골절하고는 그 이 차이가 있었대요. 이거는 발굴 과정에서 결국은 그 대퇴부 골절이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조심했다고 하는데도 이게 사후 손상이나 아니면 그 사전에 있었던 손상 같은 경우 구별이 되는데 보다 보니까 대퇴부 골절과 피부 까진 같은 경우는 사후 손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정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질식이죠? 네. 질식 혹은 구타에 의해서 타살된 걸로 추정한 겁니다. 아마도 지금 뭐 시반이나 시강이나 이런 걸로는 이럴점이나 확인할 수는 없지만 외표상이라고 하니까 아마 목에 뭐 사근이라든지 그렇죠. 어떤 사근. 피부 까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 거고 또 이제 구타 우리가 늑골이라든지 이런 게 손상이 됐다 보니까 그렇게 판정을 추정을 하는 거죠. 손가락에서 이제 피해 이 사망한 사람 누군지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 지문 복원 작업하죠. 이게 사실 쭈글쭈글해져 있는 우리가 팽창되어 있는 지문을 그 추출해낼 때도 쓰이는 비법이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건조해 있는 것도 사용하는 방법이긴 한데요. 너무 이렇게 팽창되어 있거나 우리가 쓰나미처럼 물에 되어 있는 것들을 불어 있는 거. 네, 불어 있는 건 건조시켜요. 드라이기나 이런 걸로. 만약에 이제 그 이것처럼 아마 이거는 되게 건조해 있겠죠. 이거는 끓여요. 그렇죠. 살짝 끓여가지고 거기다 순간적으로 담가는 거예요. 그 담 거 갖다가 펴요. 펴서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채우기도 해요. 여기 주사기 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 이제 그 액체 같은 것들을 채워서 팽창시켜가지고 탱탱하게 해서 지문을 채취를 하기도 하는데 이 쓰나미 때 그 피해자 신원을 못 받길 때 우리나라 그 과학수사위원들이 가가지고 정말 1등 공신처럼 다 신원을 밝혀냈다고 해서 그게 이제 순간 온습열식이라는 맞아요. 그 기법을 썼는데 네. 이거 아무나 따라할 수는 없어요. 숙달된 사람만이 가능해요. 이게 큰일 물에 불어가지고 완전히 지문을 채취 못하니까 팽창시키는 걸 어떻게 하냐면 물을 끓여가지고 정말 숙달된 사람이 순식간에 탁 담궜다가 빼내는 거예요. 그때 팽창할 때 지문을 찍는 거예요. 맞습니다. 순간 온습열식 해가지고 이거는 대한민국 그 이 과학수사 경찰이 최초로 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많이 놀랐다. 대단한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전구 같은 것도 우리가 그 뭐 혈흔이라든지 아니면 뭐 족적이라는 거 그 개발할 때 LED라든지 그 전구 같은 거 있잖아요. 과학수사위원들이 그 같이 회사랑 조인해가지고 계속 그것도 개발을 해요. 손톱 채취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청테이프에서도 아까 교수님 얘기했듯이 거기서 예. 지문 채취인 그렇습니다. 혹시 DNA 묻어있는지 그 의뢰하는 거죠. 네, 의뢰했다고 하고요.
또 이니셜이 근데 KSJ. 저 이거 궁금해요. 그래서 이렇게 새겨져 있으면 어떻게 조사해요? 수사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니셜 새겨져 있는 게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본래 상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구분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죠. 저 진짜 이거 의복 수사하는데도 깜짝 놀랐던 게 이게 브랜드가 제품이 아니면 시장 가서도 다 조사하시더라고요. 찾아야 돼요. 네, 뭐 동대문에 이 티커 하나 들고 가서 옷 하나 들고 가서. 근데 요즘에 힘들 거예요. 네. 요즘에 중국에서 워낙 많이 넘어와가지고 그 일선 수사관들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그 상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정말 힘들대요. 시멘트 포대 아까 말한 것처럼 수거해가지고 지문 연출 시도해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시멘트에는 분명히 일련번호가 있고 만드는 회사 뭐 전화번호가 있고 다 있으니까 구입처를 또 수사를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 인근에 있는 시멘트 가게에서 샀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시멘트 그 무거운 거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구입처 수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문 복원한 다음에 아피스 이용해가지고 30대 남자라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보시거나 뭐 CSI 같은 거 보면 지문 딱 뭐 넣으면 다다다다다 인적사항 나오지. 다다다다다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피스는 그렇게 딱 인적사항을 찝어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되게 많은 군들을 그냥 보여주는 거지. 막 뭐 우리가 딱 영화처럼 딱 신상명세서 다다다다닥 나오는 그건 영화예요. 네, 그거 아니고요. 또 그 이 3번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 삼각도라든지 특징점이 또 달라요. 융선이 끊기는 적이 다 다르고 그거를 또 구출해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찾는 일인데 이렇게 쉬운 거는 아니다. 나중에 이제 이건 설명드릴게요. 조사했는데 이건 금방 나왔죠. 네. 이 피해자하고 내연 이 피해자 사망한 사람이 내연 관계를 유지했었대요. 그때 그 내연 관계 여성의 남편이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딱 용의자는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은 내연녀의 남편. 그 사람은 죽일 수 있잖아요. 강도살인은 아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금목걸이랑 그러면 다. 원한이나 치정이잖아요. 네. 원한이나 치정이면 대상도 원한이나 치정 쪽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 남성이잖아요. 남성인데 목을 그러니까 경부 압박 질식이라든지 골절 한다면 남성일 가능성이 여성이 뭐 갈비뼈 몇 개 부러뜨리고 턱주가 그 아래턱을 골절시킬 정도 힘을 쓰지는 못하죠. 그렇죠. 그러면 남성인 건 명백하고 그다음에 강도 사례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이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가를 찾아냈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찾아서 봤더니 내연녀가 있었고 내연녀 남편한테 내연녀 남편한테 당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거죠. 저 깜짝 놀랐는데 시신 발견 후 20시간 만에 이 남성 내연녀의 남성을 특정했어요. 예, 네, 그 사람으로 보고 딱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엄청 빨리 지문 현출부터 진짜 빨리 이루어져. 빨리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내연녀의 남편 30대라고 특정 이 사람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지인 만나고 있는 거를 딱 체포했어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서 범행 그냥 바로 자백받습니다. 네, 피해자는요 30대 남성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2009년 7월경에요 이 그 피의자의 아내와 아마 내연 관계를 시작을 했는데 채팅으로 했다죠? 네, 채팅으로 만났답니다. 근데 남편이 이게 알게 됐나 봐요. 그래서 남편이 만나지 마라 라고 설득을 해서 이제 그 여성하고 남성은 헤어지게 됐는데 문제는 2010년 2월 19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4, 5개월 지났네? 네. 4, 5개월 지났고 또 우리가 발견되기 전 한 4개월 전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남성이 피해 남성이 이 내연녀를 또 만나고 싶어서 못 잊어서 만나려가지고 그 집 주변을 아마 뱅뱅 돌다가 피의자하고 딱 맞닥뜨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용서해 줬던 거네. 그렇죠. 자기 아내하고 만나는 거 알고도 두 번 다시 그러지 말라고 용서를 한 번 해 줬는데 한 7개월 정도 있다가 자기 집 근처에서 그 사람이 그것도 그 내연 남새끼가 뱅뱅 도르니까 이 남성이 이제 화났지. 근데 저는 이 피해 남성이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집 주변이거나 아마 이제 그 인근 사람? 네, 그런가 봐요. 그리고 소지품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발견이 되지 않은 거 보니까 약간 그럴 가능성도 좀 높아지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맞닥뜨리면서 아마 말다툼이 오갔었나. 당연히 말다툼. 너 이 새끼야 여기 왜 또 나타나서 뱅뱅 돌고 지랄이야 이제 했겠지 뭐. 폭행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 피해자를 피해자가 청테이프로 결박을 꽁꽁 묶었다죠. 네. 그래서 어디론가 데리고 와서 너
진짜 마지막 경고야. 그만 만나. 네, 그랬던 모양이에요. 사는 놈의 얘기예요, 사실은. 사는 놈. 네. 응? 웃으면 안 돼. 네, 나쁜 놈의 얘기예요. 뭐 그래 자기가 그 바로 죽인 거 맞닥뜨려 가지고 몇 대 그 다투다가 몇 대 때려 가지고 쓰러뜨리고 청테이프로 묶었다. 그리고 끌고 와서 두 번 다시 만나지 말라고 얘기를 했더니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비꼬았다. 쉽게 얘기해서 뭐 그 여자 나를 더 좋아했나 뭐라든지. 하여튼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가 격분해서 목 졸라 살해했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해자를 이제 차에 싣고 아까 얘기했던 그 역으로 가죠. 가서 공중 화장실에 있는 그 사용 그때 이제 안 했던가 봐요. 폐쇄하고 그러니까 아마 재래식이랑 시신을 이제 유기를 하고 거기다가 시멘트를 사가지고 와서 거기다 포대로 다 붓고 세포대. 네. 세포대를 부은 다음에 유기했으니까 완전히 굳어버린 거죠. 하여튼 그리고 제일 잘한 건 내가 볼 때는 끈질기게 지문 복원한 거예요. 그죠? 아, 대단해. 정말 이거 아까 고온처리법 주사기기법으로 지문 복원한 거 성공한 거는 이건 정말 칭찬받아요. 현장에다가 좀 시신을 뒀던 모양이에요. 더운 날씨인데 현장에 두면 안 되거든요. 발굴하고 나서. 그런 부분은 약간 아쉬움으로 작용한다 그러는데 뭐 그래도 잘했습니다. 이 수사는. 네. 아마 그게 아쉬우셨던 게 그렇게 부패가 그러니까 실제로 콘크리트에서 나오면은 부패 속도가 엄청 빨라. 엄청 빨라지죠. 그럼 나중에 지문 현출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아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15살에서 18살 소년 애들이요. 여고생 납치해서 성폭행하고 살인하고 나중에 이렇게 그 콘크리트로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애니메이션 보면서 그냥 따라 했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범행해도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오히려 시멘트로 어떻게 보면 그 매장하면 시신 부패 속도가 더 더디고 그 안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는 건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검거도 빨리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뭐 저 콘크리트 잔해에다가 콘크리트 처리해가지고 완벽하게 범죄했다고 생각하는 엄청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